일단 사이드 제가 윙이라고 쳤을 때 이제 사이드 백이 붙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수비와 나라의 거리를 가장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 미리 붙었으면 네. 수비랑 항상 거리가 많아야 공격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패스 오기 전에 먼저 움직임을 먼저 취하는 거죠. 이제 모르잖아요. 순간적으로 탁 나왔을 때 이 거리를 먼저 하고 다시 이렇게 거리 벌려줘라. 항상 거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첫 터치는 앞으로 뒤로 되면 이제 쌓이니까 압박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비 공격이 좀 불리하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기 봤을 때는 막 두 명씩 사이드에 싸는데 거기서 계속 풀어 나오니까 두 명 일단 양발로 할 때는 두 명이 수비가 분명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공이 오면 이 공과 이 사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로. 와, 이 사이로. 8타. 아. 8타 하면서 아. 끌어들인 다음에 몸 동작을 한번 하고 이제 가운데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반대쪽 윙어. 어, 그래요. 그래. 요즘 그거 많이 써. 많이 하잖아요. 대세. 제가 저도 항상 제 주특기가 항상 오른쪽에 있으면 패스가 오면 공격, 수비, 수비. 오면 무조건 패스 주고 이렇게 안으로 가면 열리잖아요. 저는 막 드리블 스피드가 빠른 선수도 아니고 드리블이 막 편란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패싱을 줘서 상대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타이밍으로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오케이. 결국은 수비는 공격수의 몸을 보거나 몸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공격이 일단 유리한 거예요. 공격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고 가면서 이렇게 훈련 페인팅만 해도 분명히 수비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 맞아, 맞아. 그 반응을 틈 타서 별도로 가는 척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또 이제 한 몇 번 하면 분명히 얘네도 읽히죠? 읽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갔다가 한번 아~ 그리고 저는 절대로 먼저 치지 않아요. 스피드가 이거 이거 중요한 팁인데 네. 공개돼요? 네. 이재성 선수는 먼저 치지 않고 아, 수비를 그쵸. 와~ 수비의 밸런스를 붕괴시켜 놓고 이것들을 놓고 발을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꼭 드리블이 저는 수비를 제낀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축구 11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축구를 같이 해야죠. 자, 간다. 자, 네, 실전. 네, 실전. 빼줘야 돼요. 왼발을 잡아놓고, 사이드 몰고, 아! 왼발을 잡아놓고, 아! 체력이 좋아. 자, 붙어. 던졌어. 붙었어. 뺐어. 더 붙어. 오. 좋아. 뺐어. 와! 제가 생각할 때 두 명이 왔을 때는 우리 상대는 한 명은 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단 볼이 왔을 때 두 명이 온다는 걸 인식을 하면 우리 동료를 찾고 동료가 없을 때는 좀 더 제가 끌면서 유인을 시킨 다음에 패스 길이 열리면 주고 가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일단 이것도 몸 페인팅을 쓰면서 누군가 다리 뻗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뻗을 그 허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옆눈으로 보이잖아요. 등졌을 때 어느 쪽으로 오는지 수비가 보일 수 있잖아요. 감으로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오니까 당연히 이쪽이 비잖아요. 그럼 두 명이 와도 이쪽은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와! 렛츠 고! 너무 빠른데요? 가위바위보 고고고
텐션 올려! 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고 재밌게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국내 최초 최대 트레이닝 프로그램 고할래 트레이닝.